뭐 해요? 사진 촬영이랑 이미지 촬영. 저희 그 쩌리 아니었어요? 모범과 쩌리들 아니었어요?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아, 그 조금 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오면서 차여서 자니까 시끄러운 거 뒤늦게 엄지손톱까지 와가지고 되게 작년과 비슷한 약간 그런 분위기고 잘 호흡 맞춰가면 지내고 있는 거 같아요. 저는 근데 처음엔 낯가리는 상태여가지고 아직 완전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무래도 우찬이랑 알던 사이여가지고 우찬이랑 제일 친하죠 지금. 말씀을 듣고는 아예 안 하시네. 사람이요? 네. 다들 착해가지고 네, 금방 친해졌어. 수환이는 거의 꽤 군대말하고 형들한테 와 어려운가 봐요. 형이 얼마나 불편해 불렀어. 아니 너 왜 나 아직 존댓말 안 해? 힘들든가 말든가 내가 나 아니야. 추운 데서 일해라. 저는 더운 거보다 추운 걸 더 좋아해서 오히려 칭찬이지 않나. 그러니까 힘이 되네요. 엄지 선수의 말이. 잘 추고 있고 내가 잘 찍고 올게. 쉬고 있어. 긴장되긴 한데 그래도 잘 찍고 오겠습니다. 왜 저인지 모르겠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저 받고 되게 좋은 기운 받은 것 같아서 SK 슈퍼링 제가 캐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찍어주셔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아요. 100점 만점에 500점이요. 부자연스럽다고 해가지고 제가 찍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아직 타이틀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익숙한데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것보다 좀 쉬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저도 생각해요. LCK 올라온 게 더 실감나고 긴장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. 장비들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멋있는 것 같아요. 촬영하시는 분들 LCK 스태프분들 1대1로 다 발라버리겠다는 마인드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피에스타 때문에 NG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10번 넘게 하지 않았나? 그렇게 많이 난 만큼 멋진 결과 나오지 않을까.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지. 너 아마추어야? 신입이야 뭐야. 아직. 다들 컷을 안 해주시길래 내가 컷해야겠다 하고 이제 끝낸 거죠 제가. 이게 그 반전 효과라고 저번 유니폼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런 감이 있지 않나 라고 하려 했는데 그렇게 웃으시니까 맞는 것 같네요. 알았는데 딱 제품에 들어오더라고요. 제 건 것 같아요. 현준이가 안 줄 거래요. 나를 사봐요. 엘필은 엘필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고 SK는 SK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정민이가 서포터인데 1위니까 저는 탑이니까 시작과 끝 느낌으로 컨셉을 맞춰봤습니다. 유현이 선수 99번이라 하자마자 레전드 선수의 기운을 받아서 더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
유진 씨 하이퍼예요. 안 되겠어요. 아, 춤이요?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. 근데 티온 콘때 추고 나서 좀 아직 여운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좀 아직 흥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웃기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? 아니요, 나중에 경기 좀 이기면 할게요. 약속? 세레모니? 약속, 세레모니 약속. 약속. 변호 교환하셨나요?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딱히 알고 싶지 않아서. 서로 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2023년도에도 네, 잘 했으면 좋겠다. 서로 올해처럼 제일 높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다. SK 화이팅!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FA 돼서 아시안 게임 그 연습 미리 모였을 때 나 그때 연락처가 있었어가지고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습니다. 그때 푸드노도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연락받고 어떠셨어요?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냥 공부가 이거 하는 게 웃겨가지고. 공부도 지금 많이 어색하대요. 저요? 아니요. 집에 가자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플러스 기어 화이팅! 아 여러분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바이바이.